저 입장에서는 라고 먹는 느낌도 있어요. 맛은 좀 썬맛, 그 단맛 맛있는데 크리미하고, 네. 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소원식 맥주 그리 있는데. 방금 저 먹었어요. 저 스윙필필 그냥 이미 그렇게 길어요? 예. 안녕하세요. 효모사피엔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수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어 시임을 이어갈 거예요. 오늘은 임페리얼 스타우트인 올드라스푸틴과 기네스 스타우트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와 다르게 좀 세 개네요, 또. 예. 기네스가 잘 보면 두 종이 있죠? 네네. 그 자스민님은 평소에 기네스에 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셨나요? 약간 편의점에서 기네스를 많이 봤어가지고 좀 다 거, 좀 표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풍맥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 뭐 있더라고요. 한번 마셔봤는데 그 안에 동그란 구슬 같은 거? 예. 저는 그래서 그게 그건 줄 알았거든요. 천천히 마시라는 그 의미인 줄 알았어요. 예. 우선 오늘 비교는요,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그냥 스타우트의 차이를 볼 거예요. 네. 먼저 임페리얼 스타우트인 올드 라스푸틴, 지난 시간에 먹었던 것과 기네스 오리지널을 먼저 비교 시음 해볼까요? 네. 아마 잔보다는 맥주가 많을 거예요. 이제 조금 거칠게 달아도 돼요. 방금 조절을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진짜 흑맥주네요. 색깔에서는 이제 뭐 차이가 없는데 시음을 한번 해봅시다. 네. 저부터 이거 먼저 해볼게요. 예, 약한 거부터. 예. 어때요? 제 느낌에 약간 그 맛이 나요. 그 설탕 같은 향? 약간 단 향? 약간 그 블랙 슈가 같은 향? 그런 느낌이 나요. 설탕 같은. 라스푸틴. 응? 저는 사실 기네스 오리지널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어, 진짜? 진짜. 이제 알겠어요. 이거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홉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은? 쓰죠? 네, 써요. 네. 그러니까 얘가 홉의 맛이 막 세다기보다는 그냥 홉에서 나오는 쓴맛이 예, 있는 맞아, 편이에요. 맞아, 맞아, 아이비유가 맞아. 높은 편이라서 예. 어, 저는 이게 더 맛있는데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게 맛있어요. 야, 그 확실히 라스푸틴은 좀 강하게 확 오는 맛이 있고 기네스 스타우트는 가볍게 이렇게 저 입장에서는 라그 먹는 느낌도 있어요. 맛은 좀 쓴맛, 단맛은 있지만 가벼움에서는 그런 게 있긴 하네요. 네. 저한테는 기네스가 조금 무거운 건데 네. 이거를 마시다가 이거를 마신 느낌에서는 오히려 이게 되게 순하고 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네스가 많이 진한 맥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임페리얼 스타우트랑 비교를 하니까 되게 경량급이 되는 느낌이죠. 네, 네, 색깔 때문에 좀 무겁게 느꼈는데 실제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네. 가볍게 느껴져요. 네.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기네스 드래프트 아,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4.2도예요. 4.2도. 근데 지금 올드라스푸틴 9도거든요. 9도예요? 2배 이상이죠. 어.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임페리얼 스타우트와 그냥 일반 스타우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 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 기네스끼리 한번 시험해 볼까요? 네. 네. 이거 좀 따라주세요. 잘 따라야 되는데. 소리 네. 바로 따라주시면 돼요. 빨리. 흔들렸나 봐요. 오, 지금 이제 막. 네, 그게 올라 다 올라오면은 마시면 되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제 마셔보면 될까요? 네, 지금 드셔도 네. 됩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마셔온 기네스예요. 그 거품도 되게 크리미하고 좀 부드럽고 좀 목 넘김이 되게 가볍고 근데 확실히 이거는 탄산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안 맞아요. 네. 근데 정확히 둘의 차이가 뭐예요? 예, 그거는 사용하는 기체가요. 탄산이냐 질소냐로 갈리는 거냐고 보시면 돼요. 네, 대부분의 맥주는 탄산으로 채워져 있어요.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일단 맥주가 발효할 때 이산화탄소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라고 네. 했는데 이 발효 중에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자연스럽게 맥주에 담기기도 해요. 근데 병이나 캔이나 케그 등의 맥주를 이제 패키징하기 전에 탄산 분량을 맞춰가지고 탄산을 맥주에 녹인 다음 패키징하여 출고하는 게 일반적인 맥주예요. 그래서 발효 중에서 나온 탄산만 담은 거를 자연탄산화라고 하고요. 강력한 리얼 탄산 100%. 네. 이제 후자 뭐 이제 뭐 패키징 하기 전에 이제 뭐 저장조 이런 데 탄산을 찔러 넣어가지고 탄산 포화도를 맞추는 건 강제 탄산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요즘에 테라 광고할 때 발효 자연 탄산 뭐 이런 게 전제에 해당되겠네요. 네, 강제 탄산화도 잘못된 공법은 아니고요. 네. 그게 보면 일정한 맥주에 안정적으로 탄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맥주 양조장들이 사용하는 탄산화 기법이에요. 근데 꼭 그 탄산화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대부분의 이제 맥주는 필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필수적으로 해요. 라거든, IPA든, 밀맥주든 우리가 탄산이 없는 맥주는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안돼! 그러면 지금 그 기네스 오리지널은 다른 맥주처럼 탄산화를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반면 기네스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탄산 질소 혼합가스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질소는 탄산과 다르게 이제 맥주에 잘 녹지 않는 성질,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따로 남아서 탄산에 비해서 고운 거품과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내는데. 아, 그러면 질소를 사용한 맥주는 탄산하고 무관하게 그럼 100% 질소를 엮는 건가요? 아,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탄산화가 된 맥주 베이스에 질소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기네스 캔이나 병 안에 이제 플라스틱 공 들어있는 거 아시죠? 아까 언급하셨건. 네. 저는 그게 용도가 항상 궁금했어요. 뭔지. 예. 네. 그거는 이제 기네스에서 고안한 질소 위젯이라고 하는 장치고요. 캔을 오픈을 하면은 위젯 안에서 질소가 나와서 맥주를 크리미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거기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질소가 나와요. 아, 질소가. 예. 그러면은 기네스 드래프트 할 때 그 드래프트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한국에선 생맥주라고 불리는 거를요. 네네. 외국에선 드래프트 맥주라고 불러요. 근데 예. 기네스 생맥주 집에서는 크리미함을 만들 때 이제 생맥주 통에 위젯을 넣는 게 아니라 질소 탄산 혼합가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걸로 이제 크리미함을 만들어내는 거고 캔 맥주는 이제 그런 질소 탄산 혼합가스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위젯으로 드래프트 맥주의 크리미함을 구현한 것이기에 이름이 드래프트라 붙은 것 같습니다. 그게 영어 철자도 우리가 아는 드래프트 발음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네. D-R-A-F-T고 뭐 D-R-A-U-G-H-T고 우리가 아는 드래프트는 생 이런 의미인데 네. 그 기네스에서 하는 드래프트는 영국에 주로 쓰는 단어인데 큰 통에서 뽑아내다 이런 의미 드래프트죠. 발음은 같은데 철자가 다르더라고요. 위젯에 딱 까면 질소가 팍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맥주 포장할 때 위젯 안에 질소를 이어가지고 엮는가 나는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빈 위젯을 이어가지고 뚜껑을 하면 그 안으로 질소가 들어가더라고요. 방식이 업계에서는 이것을 기네스 가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네스 가스. 예, 기네스 가스. 입에 착착 붙는데요? 예. 그러면 정리해 보면 오리지널은 통상적인 탄산을 넣은 거고 네. 드래프트는 질소를 통해서 부드럽게 좀 변화시킨 제품이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기네스 오리지널이 말 그대로 오리지널인데 네. 이게 세계적으로는 드래프트 제품이 더 유명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네스의 이미지는 따를 때 올라오는 질소 거품과 이 부드러운 질감으로 대변되니까요. 그 질소가 전 세계에서 기네스에서만 사용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조장에서 질소를 혼합한 맥주를 만들고 있어요. 이 질소가 주는 부드러운 질감을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네네. 그리고 꼭 스타우트가 아닌 다른 스타일의 맥주들에도 적용이 돼요. 두 분께서는 만약에 카스와 같은 성질의 맥주에 질소를 쓰면 어떨 것 같나요? 아, 카스는 딱 할 때 시원하게 청량감, 가볍고 좀 쉽게 마실 수 있고 이런 느낌인데 카스를 마셨는데 크리미하고 네. 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보통 질소가 적용되는 맥주는요 네. 이제 카스처럼 탄산감이 막 톡톡 터지고 청량하고 약간 이런 맥주가 태생적으로는 안 어울려요. 예, 그래서 묵직하고 진득하고 단 느낌이 있는 즉 메가적인 속성이 강한 맥주들에 많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스타우트라든가 포터, 브라운 에일 아니면 벨기에 뭐 두벨 쿼드로페리하고 스톤식 맥주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스타일에 보통 이제 뭐 니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많이들 하죠. 엄청 기네. 예. 그러면 그 라스푸틴도 질소랑 하면 어울릴까요? 좀? 네, 맞아요.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펍에서도요, 이 올드 라스푸틴을 드래프트 맥주로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질소가스로 추출해가지고 손님에게 제공을 했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질소를 사용한 니트로 맥주들이 아까 네. 말했던 진득하고 무게감 있고 달달한 성향의 맥주들에 공식처럼 적용이 됐는데 요즘 크래프트 맥주를 비롯한 맥주 산업계에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맥주에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니트로 IPA라던가 의외로 질소 맥주의 원조인 기네스에서 선보인 제품도 있어요. 니트로 IPA. 니트로 IPA. 예. 라고 해가지고요. 혹시 마셔보셨습니까? 네. 마셔봤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깊은 거품층이 향을 막아버리는 느낌을 네, 주더라고요. 그리고 맛도 상큼하게 혼맛이 이렇게 입안에서 팡팡 터져야 되는데 뭔가 뭉게구름이 형성이 되니까 자스미님은 기네스 드래프트와 오리지널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거 드래프트요? 네. 네. 익숙하죠, 많이. 네, 익숙하고 좀 크리미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제품 모두 편의점 맥캔 만 원에 포함되고 있으니까요. 네. 쉽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한 것처럼 궁금하시면 오리지널 기네스랑 드래프트 기네스를 동시에 구매한 다음에 비교시험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기네스와 비교할 다른 타입의 맥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뭐예요? 안 알려주지. 그래. 기대해도 좋아. 오늘 방송 못했어요? 갑자기요? 계속 시간이 거듭될 때마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는 매갈못이어가지고 모르고 마시니까 뭐 크리미하다 뭐 쓴맛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 그냥 맛이 있다 없다 딱 요렇게만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 이건 좀 쓰군 이건 뭐 홉이 좀 강하군 뭐 이건 좀 크리미하군 뭐 이렇게 좀 유식해진 느낌? 그런 게 들었어요. 체인 맥주는 바뀌었어요, 그럼? 제 체인 맥주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Big way. 오늘 방송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